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오늘 리뷰는 W24의 갤럭시 글록 시리즈입니다. 이 제품은 실총에는 없는 제품이잖아요. 그렇지. 액션아미에서 나온 AFP-01 제품을 벤치마킹한 제품인데 AFP의 성공을 보고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좋다면 실총이 없더라도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는 걸 보고 W에서도 발빠르게 준비를 한 제품이지. 금액은 100달러 초반으로 상당히 저렴하면서 작동 성능만큼은 진짜 시원한 게임용 제품이라고 보면 맞을 거야. 보통 총 사면 매거진도 추가로 사야 되는데 가지고 있던 글록 탄창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게 꽤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AFP 제품처럼 하부는 글록과 거의 동일한 형태라서 탄창은 기존 글록 시리즈들과 호환이 되고 글록 18C처럼 연발까지 되는 제품이라서 주무장으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화력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상하에 모두 레일을 부착할 수 있어서 다양한 외장 옵션도 장착할 수 있는 건 덤이지. AAP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해서 다양한 커스텀 제품들도 제품화가 많이 됐잖아요. 유명한 전동 드릴 커스텀 제품이나 건담 라이플 같은 커스텀 제품인데 애초에 실총이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유쾌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덩달아 인기를 끄는 것 같아. 나도 그래서 하나 만들어봤지. 아유, 영상 찍어야 되는데 또 그냥 다 만들어버렸어. 케이스는 이따가 보고 총부터 보자. 야, 하부는 글록 프레임을 그대로 쓴 건 아니죠? AAP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은 글록 하부에 결합부만 개조한 것 같아서 약간 성의가 없어 보이긴 해. 하지만 글록의 그립감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괜찮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네. 글록은 웬만하면 한 번씩은 다 잡아보니까. 그래도 상부는 메탈로 제작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상부를 그대로 사용하고 하부만 폴트 프레임처럼 만든 제품도 시리즈로 출시했어. 어차피 실총이 없는 모델이라서 디자인에서 자유로운 제품이잖아. 그럴 거면 차라리 루고 디자인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싶긴 해. 아, 루고도 이쁘겠네. 탄창도 1911 탄창을 그대로 써도 되고. 그리고 이 제품은 상부가 메탈이라서 그런지 컬러 바리에이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퍼플이나 골드 같은 애들은 컬러 파트를 안 달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총이 물론 실총이 없는 디자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다는 게 좋지 않을까? 야, 근데 이번에 만든 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건 케이스 건? 이거는 MP5K 코퍼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긴 했는데 작아서 쉽게 봤다가 아유, 품이 너무 많아서 고생했어. 근데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케이스를 무난한 걸 선택했으면 좀 더 쉽게 만들었을 건데 총하고 좀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고르다 보니까 치수세는 게 좀 골치 아프긴 했어. 작동도 잘 되겠지? 아이고, 분해도 그렇고 완전 AAP 판박이네요. 어차피 실총에도 없고 컨셉만 빌려왔으니까 거기서 거기겠지. 두 회사 모두 마르 기반의 글록 카피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글록 부품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일단 큰 차이점은 상부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일단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부는 사실상 글록이랑 동일하다고 봐야 돼서 옵션 부품 구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 워낙 총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서 새로 사는 것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바렐은 상부에 고정되는 타입인데 오히려 집탄에 좋지 않을 것 같아. 왜요? 바렐이 고정되어 있으면 집탄은 보통 좋잖아요. 하부 프레임에 고정되어 있으면 집탄이 좋겠지. 이 제품은 상부에 고정되어 있는데 상하부로 결합을 하면 유격이 있어서 집탄이 좋지 못한 구조야. 그리고 블록백 자체는 슬라이드가 아니라 이 실린더 블록 자체가 후퇴하는 구조라서 블록백 반동은 약하지만 무게가 가벼워서인지 연사 속도가 꽤 높은 편이야. 오, 연사 속도는 무슨 전기톱 같더라고요. 그리고 트리거는 플랫 트리거가 기본이고 세이프티 레버는 방아쇠 앞쪽에 프레임 쪽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상하부 레일도 AAP01과 달리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견고하게 옵션 장착이 가능하지. 약간 고급화 전략인가? 그래도 저렴해. 그리고 이 끝쪽에 부품은 14mm 역나사로 되어 있어서 소음기도 장착할 수 있어. 이 제품도 AAP처럼 옵션 제품이 좀 많이 나오려나? AAP는 하나의 장르가 되어서 꽤 많은 옵션 제품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사실 후발주자인 갤럭시가 그 정도 시장성을 갖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있어. 집탄 체크는 10발씩 3회, 가스는 그린가스, 0.2g 탄을 사용하고 현재 실내 온도는 24도, 매거진의 온도는 26.4도입니다. 뭐야 이게? 네, 저희가 집탄 확인을 하다 보니 집탄이 너무 안 좋아서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총을 분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호폭고무가 이렇게 붉게 녹아나기 시작했어요. 이 순정 재질이 NBR이라는 재질인데 NBR은 기름 성분에 부식이가기 때문에 이렇게 호폭고무가 녹아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집탄이 형성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순정 상태로 집탄 확인은 체크가 불가능해서 옵션 호폭고무를 장착을 하고 집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답이 없는데. 매거진의 용량을 체크해 볼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276g이고요.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289g입니다. 가스는 총 13g이 들어갔고요. 비비탄은 총 26발이 들어갑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4도, 매거진의 온도는 23.1도입니다. 네, 이렇게 용량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120발 이후부터는 급탄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짧은 블로우백 거리와 가벼운 블로우백 유닛 치고는 그렇게 많이 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집탄이 너무 안 좋은데? 호폭고무를 교체해보면서 보니까 상하 유격도 유격이지만 호폭고무의 종류와 상관없이 집탄이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호폭구조가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 AAP1은 마루이랑 호폭구조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집탄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챔버 아래쪽에 일자 나사를 이용해서 호폭을 조절하는 방식인데 부품수가 줄어든 만큼 호폭 안정성도 굉장히 줄어든 것 같아. 그리고 호폭을 조절하려면 상하부를 완전히 분리한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로 조절해야 되는 것도 큰 단점이고 너무 사용자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찰 때문인지 블루백 유닛 자체가 천천히 놓을 경우에 중간에 걸려 잡고 그리고 코킹하거나 작동할 때 해머랑 블루백 유닛의 마찰이 굉장히 심해서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해머가 코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집탄이 좋지 않아서 그 정도로 오래 사용할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그 부분이 망가지기 전에 다른 게 먼저 망가질 수도 있지. 저는 쓰면서 좀 아쉬웠던 게 X300 같은 웨폰 라이트가 하부 프레임에 걸려서 되게 어정쩡한 위치에서 서게 되더라고요. 버튼 누를 때도 거리도 좀 더 멀어지고 물론 오라이트 같이 라이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라이트는 괜찮기는 한데 그럼 결국 얘는 또 카이덱스 홀스터를 새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홀스터는 사파리랜드 멀티핏 홀스터를 쓸 수 있기는 한데 상부 레일을 탈거해야지만 장착이 가능하고 만약에 옵틱도 달고 싶고 라이트도 달고 싶으면 슈어파이어 마스터파이어 홀스터나 아니면 블랙오크 옴니버 홀스터를 쓰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홀스터 선택폭이 좀 좁은 거는 아쉽긴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살펴본 제품은 하나의 장르를 만든 AAP01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WE 갤럭시였습니다. 디자인이나 실총의 유무 이런 걸 떠나서 작동 성능 하나만 놓고 본다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금액에 막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탄조차 형성되지 못하는 형편없는 집탄을 보면 금액이 저렴하다고 해서 이 총을 구매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AAP01을 사십시오. 비비탄을 던져도 이거보단 잘 맞습니다. 제품은 해외가는 $100 초반대고 국내가는 26만 8천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 판매가는 원래 좀 저렴한 제품에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는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이며 저희가 이제부터 에어소프트건 협회로부터 소정의 제작비를 지원받고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어소프트건 협회는 안전한 환경에서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의 단체입니다. 협회에 대한 소개는 앞으로 차차 조금씩 할 예정이고 협회는 따로 가입비 없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에어소프트건 협회가 생긴 만큼 에어소프트 유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에어6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호였습니다. 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이걸 타겟을 맞추려고 만든 총은 아닌 것 같아. 확실히 던지는 게 더 잘 맞긴 할걸?